제가 강의할 내용은 지구와 인간을 위한 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이시죠? 좀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 이 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세계 4대 호수로 꼽혔던 아라레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정말 푸른 물이 가득 찬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은 바로 어획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이곳은 또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결국에는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 여러분도 보실 텐데요. 현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3분의 1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되고 있고요.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종의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따진다면 현재 9시 30분에 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 사회가 오면서 급속도로 지구는 늙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환경 파괴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록이라는 주제로 이곳에 모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임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탄소특집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CO2를 생산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태평양 중간에는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6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섬은 매년 10cm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로는 이 쓰레기 섬을 지금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씩 치운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안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는 바로 우리 같은 도시국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두 개씩 버린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모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에너지의 80%는 소수의 선진국가들에 의해 소모됩니다. 연간 중국과 미국에서 탄소 발생량의 50%를 생산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는 결국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개 가득 찬 CO2의 주범은 G20 국가들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 폐해에 관한 고통은 그 저지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가난한 나라들에게 간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메말라라는 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들은 모두 하위 20% 국가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없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이 재미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장관이야 국무총리 전보다 수상해서 스킨스쿠버를 배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동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고릴라의 멸종과 여러분들의 핸드폰 사용에 관련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탈탄이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탈탄은 에너지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압축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이 탈탄은 콜탄이라는 검은 광석을 제련해 나옵니다. 그 검은 광석은 예전에는 사람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핸드폰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 콜탄은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콜탄을 블랙골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필 이 블랙골드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콩고의 그랜드 고릴라 서식지입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랜드 고릴라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곳에 있는 콜탕을 캐어서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그것을 밀수를 하다가 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콩고는 오랫동안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하게 교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성 강간율이 70%가 넘어갔죠. 이런 참혹한 사회에서 국제사회는 이들에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반군과 정부군이 무기를 살 수 없도록 그들의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이 콜탄을 팔아서 불법으로 무기를 수집하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핸드폰을 바꾸면 어쩌면 우리는 콩고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태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핸드폰을 보통 5년 정도 쓰거든요. 요 근래 바꿨습니다. 최신폰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애플의 아이폰 6 플러스 썼는데요. 이 전까지만 해도 애플 1세대 모델 3GS를 썼습니다. 5년간. 거의 뭐 액정이 다 나가 망가질 때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역시 땡크폰이라고 불리는 이따만한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사실은 죄책감이 좀 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비가 이렇구나. 그리고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하는 생산과 소비, 개발 이런 것들은 지구 반대편을 돌아온 누군가에게 재해로, 빈곤으로, 온난화로, 멸종으로, 삶의 훼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비 효과는 결국 세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아바타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죠. 그걸 모르는 지구인들이 그 나비족의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 하나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면화를 만들고 면화로 인한 경작지로 인한 산림 훼손 그리고 살충제 사용 화염 염료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폐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또한 많은 화석연료를 불태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이 현상 등 환경적 폐해를 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한 대량 생산 시스템 사회 안에서 우리는 물품의 가치가 하락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물품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라는 걸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언제든 쓰고 버리는 어떤 행태 때문에 물품의 가치 자체가 하락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 시스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생겼고 제3세계 공장을 지어서 많은 수정 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교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띄웁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다양한 과소비 문제 그리고 에너지 사용 문제도 굉장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기만 바쁘죠. 근데 한번 사용된 물건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구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립할 공간도 부족하죠. 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1년에 입는 옷이 몇 개나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소비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년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자, 영화 한 편을 보시는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10년 전에 나온 영화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중에는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미래에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계관을 반영한 영화인데요. 미래 세대에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는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에너지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자각한 인간이 그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데요.
거기에 모피어스라는 방송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이 컴퓨터에 활동하는 스미스라는 요한한테 붙잡혀서 공을 받는 내용인데 잠깐 보시죠. I'd like to share a revelation that I've had during my time here. It came to me when I tried to classify your species. I realized that you're not actually mammals. Every mammal on this planet instinctively develops a natural equilibrium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ut you humans do not. You move to an area and you multiply and multiply until every natural resource is consumed. And the only way you can survive is to spread to another area. There is another organism on this planet that follows the same pattern. Do you know what it is? A virus. Human beings are a disease, a cancer of this planet. You are a plague, and we are the cure.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여기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지구의 입장에서는 내 몸을 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계속 퍼져나가는 인간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가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렇다.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전 지구에 퍼져서 전 지구를 경들게 됐다.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자, 우리가 비록 불쾌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런, 여러분들 이런 자연의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는 말하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자연을 위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제는 자연의 영역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지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이 좋아서 등산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산에 새들의 개체수가 주는 것과 비례한다는 거 아십니까? 새들이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떠들어서. 짝짓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가서 떠들어서. 우리는 자연이 좋다고 자연을 알지만 사실상 그 자연은 자연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불청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 스페셜 PD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 스페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률이 계속 떨어져나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째 돌고래와 바위섬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에게 계속 앵글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앵글을 비춰야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냐에 따라서 자연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즉, 자연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과 자연의 영역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환경 PD들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환경 PD와 처음 만난 미접촉 종족들, 도시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이 옮긴 질병과 여러 가지 문화에 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를 이야기할 때고 또한 우리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이제 자연이 아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인간을 이야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자면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생각들, 즉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폐기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이건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진화에게 단 한 번도 진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문명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들어가서 다시 나체촌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과정을 정비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멈추기보다 늦추는 것이 맞습니다. 사상이 아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무엇을 바꿀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과연 반환경적인 일만 한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 많은 기기들이 제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즉, 최소 자원의 최대 효과. 물론 스티븐 잡스는 스마트폰을 환경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수많게 들어가는 자원들을 아껴서 최대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소비와 생산 과정에 CO2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의 진보는 때론 환경에 대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제가 환경 경기를 강의를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21세기 최고의 환경 상품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창출하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에코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즉, 환경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총 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또 전력의 고유율 같은 시스템들은 우리가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린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켜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니멀리즘입니다. 소위 미니멀리즘의 극치라고 불리는 아이폰 같은 게 사실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술만이 아니라 작은 자원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실천하면 미니멀리즘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사이클입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물건의 가치를 더 만드는 그런 리사이클 방식을 영어로 업과 리사이클 합쳐서 업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의 국민 브랜드인 프라이탁은 트럭 두께를 뜯어서 낸 가방으로 연간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도 성공시켰지만 환경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 에코 디자인 사업장 시절에 만든 가방입니다. 이것도 업사이클 브랜드 가방이 에코 파티 레알이라고 하거든요. 100% 재활용된 가방입니다. 위에는 광고 현수막을 갖다 붙였고요. 밑에 주머니는 양복 주머니를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벨트는 버려진 자동차의 안전벨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꽤 잘 팔려가지고요. 비록 지금 5년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그 전에는 이걸 생산하고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판매율을 올렸습니다. 이런 업사이클 아이디어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겁니다. 마이 쉘터 재단은 필리핀에 있는 한 재단은요.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가난한 빈민 환자촌 사람들을 위해서 오로지 버려진 페트병과 태양광 기술로도 공짜로 이들에게 조명을 설치해줬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즉 환경에 들어가는 인간을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역시 우리가 이 에코 크리에이티브의 한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환경적 논쟁을 하면 이런 게 붙입니다. 우리의 삶을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자연을 위해 조금 느리게 갈 것이냐. 근데 저는 다른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